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네, 201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전면입니다. 참 이번에 디자인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정면 앵글이고요. 이제 측면 가보겠습니다. 자, 측면입니다. 이제 후면 가볼게요. 후면입니다. 후면에서 전면이에요. 뒤에도 예뻐요, 뒤에도.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열었고요. 와, 공간이 내부가 진짜 넉넉하네요. 자료, 짐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만큼 뒷공간이 넉넉합니다. 눌러서 닫는 거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눌러서 닫는 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받겠습니다. 자, 네, 그럼 투싼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이쪽은 이제 하이브리드 패널이고 이쪽은 일반 주행 패널입니다. 근데 지금 한 120km, 130km 날리고 기름 만땅 넣고 갔는데도 이만큼밖에 유류가 소비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연비의 끝판왕 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방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커요. 정말 큼직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에 이렇게 기능성 버튼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튼식 기어 방식 채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 통풍 시트와 온열 시트 그리고 핸들 온열 열선 네, 여기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바로 요 사이에 공간 좀 넉넉히 있어서요. 개인적인 수납 공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쪽에 하이패스가 들어가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패스가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여기에 하이패스가 들어간다. 상단에 내용 참고하시고 그리고 넉넉한 조수석과 조수석 굉장히 넉넉하고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뒷좌석 한번 볼게요. 뒷좌석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아직 새 차라서 뜯지 않았는데 뒷좌석도 굉장히 넉넉하고 트렁크 공간 아까 보신 것처럼 또 굉장히 넉넉하고 여기 보시면 LED 라이트 밝게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부도 굉장히 예쁘고 기능도 좋고 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기능성 버튼들 다 운전대에서 핸들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연비가 21.4km 나오네요. 지금까지 주행한 게 21.4km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트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굉장히 투싼 실내도 굉장히 좋고 깔끔하고 안에도 예쁘다 라는 부분 전해드리면서 내부에 대한 리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마이카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리는 모델은 201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요즘 투싼 살려면 3개월 이상을 기본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조금 빠르게 겟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나름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고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가장 좋은 이 모델의 장점은 사실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소음이 굉장히 적고 주행감 좋고 가속감 또한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일산 갔다가 돌아온 지 한 100km 정도 탔거든요. 근데 주행감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가속감이 좀 딸려서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나 요 세 가지에서 불편함을 느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요게 굉장히 차량을 드라이빙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과 요건들인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모델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장점이 연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기름을 만땅 넣고 유리를 가득 채우고 지금 100km 이상을 달렸는데 지금 아직도 주유 게이지가 만땅에 있어요. 그만큼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비 하나는 진짜 역시 하이브리드 확실하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주행이나 안정감, 가속감에서 사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뭐 이제 내부 인테리어, 외관에 대해서 좀 단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내부 인테리어 굉장히 좋고 깔끔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외부 또한 아시죠? 투싼, 201 투싼 요거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관 또한 굉장히 예뻐요. 요거는 화이트 모델이고요. 네. 어이구, 차가 밀리네. 근데 이 모델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요 투싼 자체, 이 현대차 자체의 좀 단점은 핸들링이 조금 불안해요. 핸들링이 좀 불안해서 가끔 나도 모르게 이게 획획 돌아가는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도 주행하면서 역시나 받았던 느낌이기도 한데 이 핸들링이 조금 불안하다. 제가 쉐보레 말리부 유저잖아요. 쉐보레는 이 핸들링감 하나는 정말 확실합니다. 핸들링감 정말 확실하거든요. 근데 역시 현대차는 조금 아쉽게 핸들링감이 조금 돌아가는 느낌, 틀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핸들링이 불안하면 좀 아쉽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의 이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아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담력이라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살짝 밀리는 느낌을 저 같은 경우는 받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초반부터 잘 들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운전 하기에는 초반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 또한 만족하고 있고요. 오늘 주행하면서 느낀 것은 요 사이드, 요 안전 사이드미러에 경고등 들어오면서 그리고 차선 안전 시스템, 요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깜빡이는 안 켜고 옆에 들어가려고 하면 핸들이 잡아주거든요, 그거를.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안전운전 습관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좋고, 전반적인 주행에 대한 단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고, 투싼 자체 모델을 봤을 때도 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제외하고도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기다리고 살만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싼 모델 추천드리고, 제가 해드리는 차 리뷰는 정말 그냥 보편적인, 어쩌면 초보의 입장에서 아니면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주행을 하고 리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리뷰가 조금 차 알못이 봤을 때는, 차 알못분들이 봤을 때는 도움이 실제적으로 많이 되실 수 있는 리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차량 구매에 좀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싼에 대한 종합 이제 평을 내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는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주행, 안정감, 가속감 다 좋았고요. 그리고 내부도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전면 디스플레이 이렇게 큰 것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차량 차선 안전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아주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저는 자신있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개월 기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베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베뉴 소형 SUV, 베뉴 리뷰. 안녕.